안녕하세요. 제일 마그네트입니다. 오늘은 고무철지, 철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고무철지는 외관상 봤을 때는 그냥 고무처럼 생겼어요. 하지만 이 제품의 특성은 고무와 철이 적절하게 배합돼서 제작된 제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무 재질에 유연하고 신체성이 좋은 이점뿐만 아니라 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석을 부착하는 목적으로도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철지는 이렇게 40cm, 50cm 기성 납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조금 넓은 구간에서 사용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50cm 규격에 15m로 말려진 롤 타입도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시려면 사이즈에 맞춰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 반대면에 접착면을 추가한 제품도 있는데요. 접착면을 추가한 제품은 스티커처럼 쉽게 이렇게 떼어내는 방식으로 원하시는 위치에 부착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철지는 아까 제가 신축성이 좋고 유연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일부 철지는 잘 나왔는데 직접 자르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커팅, 가위나 칼로 쉽게 자려요. 그냥 일반 종이처럼 잘리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커팅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롤타입 같은 경우에는 15m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1m 단위로 커팅도 가능하니까 그냥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철지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도로는 자석 칠판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 용도로 이제 원하시는 그냥 일반 벽에다가 철지를 부착하시고, 먹색이 조금 마음에 안 든다, 철지 자체 색깔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든다 하시는 분들은 원하시는 컬러 시트지를 철지 위에다가 부착을 하셔서 자석을 뗐다 붙였다 하는 원리로 해서 나만의 공간으로 활용하시거나, 아이들의 방을 만들어주실 때, 뭐 아이들의 교육용 놀이용 방으로 만들어주실 때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어요. 지금 오른쪽에는 철지 위에다가 컬러 시트지를 부착을 해서 된 제품인데요. 보시면은 일반 그냥 시트지처럼 생겼지만 뒷면에 철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석을 붙였다 뺐다 붙였다 뺐다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쪽 벽에 보시면 철지 위에다가 저희 도배지가 깔려있는 제품인데, 철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벽에다가 이렇게 자석을 부착해서도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못지를 내지 않아도 물건을 걸거나 고정하는 목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한 제품 철지 소개 영상 마치겠습니다.